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러 가세요. 자, 요즘 ETF 흐름으로 우리 시장을 설명해 주시는 최창규 본부장님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창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오늘도 네. 한번 쭉 한번 달려볼까요? 네, 오늘 드디어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상장을 했고요. 네 개? 다섯, 예, 네 개가 상장했고요. 네.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하는 경우 처음 봤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천만 주가 거래가 됐고요. 천만 주? 천만 주. 예, 예, 예. 그리고 그 저희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가 거의 900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미사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증시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많이. 증시의 모멘텀을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보시는데 이렇게 어떤 ETF가 상장해서 또 거래가 많이 될 때는 그거를 좀 빼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최근에 또 증권사별로 뭐 거래량, 거래대금 프로모션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채권 ETF들도 최근에 거래가 꽤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단기 채권 ETF를 거래할 만한 유인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거래량이 뭐 100만 주씩 거래되는 거 보니까 그 증시를 보실 때 반드시 이런 신규 상장 ETF가 있냐 없냐,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뭐 거래량 이벤트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진짜 그 증시가 바닥이냐 아니냐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꼭 말씀드리고 네. 싶었고요. 900만 주, 1000만 주면 얼마 돈 들어온 거예요? 아유, 뭐 만 원 정도 계산하시면 되니까 아. 그, 예, 그것만 해도 아마 예, 어마무시할 거. 저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신규 상장 ETF, 특히 또 국내 시장에는 그 미국 ETF나 글로벌 ETF는 거래가 멈춰 있지 않습니까? 네. 환율에 의한 움직임밖에 없는데 변동성이 낮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 많이 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메타버스라는 존재감이 주는 위치가 맞네요. 굉장히 한국 증시에서는 크다. 메타버스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주로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앞서 박현상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실제로 오늘 어제 방송 듣고 오늘 코덱스 뭐 글로벌 ETF 매수했던 분들이 좀 계시네요. 네네네. 그것도 제가 이따가 PDF 뜯어드리면서 네네네. 코덱스랑 타이거의 차이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언제나 뭐 강조드리는 게 나스닥 선물 움직임이거든요. 예, 나스닥 선물 움직임과 우리 장중 흐름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 결국은 미국장의 변동성, 특히 오미크론 관련된 뭐 네덜란드의 봉쇄령, 그리고 미국은 봉쇄하지 않겠다, 이런 불확실성이 나스닥 선물로 반영되면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네. 나스닥 선물은 24시간, 1시간인가 2시간 빼고 계속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 종료 기준으로는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면서 종료가 됐어요. 치고 올라가면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와 연동되는 ETF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코덱스 나스닥 레버리지 ETF가 요 미니 선물이랑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화면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어제 나스닥 지수 얼마 올랐는지 기억하시죠? 2%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코덱스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인데 2.08%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스닥은 2% 올랐는데 너희 레버리지니까 4%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스닥 레버리지 ETF는 요 가격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 미니 선물이 요 3시 반, 요 끝났던 요 가격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를 곱하기 2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기억나는 게 나스닥 선물이 어제도 계속 장중에 쭉 올라주면서 끝났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ETF를 보실 때에는 반드시 뭘 추정하는지, 그리고 호가는 뭘 기준으로 호가를 되는지 그것도 반드시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빅스 얘기 좀 많이 드리면서 한국 변동성보다 미국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바 있습니다. 다행히 빅스가 27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은 21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이니까 뭐 미국장의 변동성은 좀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골드 가격이 이런 공포지수랑 연동되기 때문에 골드 가격이 오른다면은
공포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골드 가격이 떨어진다면 공포지수가 낮아지는 거니까 떨어졌네요. 골드도 좀 같이 보시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게 거래가 좀 많이 됐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뭐 그 화면 한 번 더 준비해 왔는데요. 네. 예, 여기 보이시죠? 예,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가 무려 1,075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아, 오늘 제일 많이 팔린 거예요? 아마 오늘 거래량으로 와 5등이네요. 5등. 아, 5등이에요? 네, 인버스, 고버스,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코덱스 레버리지 다음이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였어요. 그 지수 그거 말고는 거의 뭐 1등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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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리고 저희 뭐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도 뭐 899만 주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KB스타, 예,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무어게이트도 100만 주 거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 메타버스 4인방이 뭐 오늘 하루만 거의 2천만 주 정도 거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국 메타버스였다, 그럼 분명히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좋겠죠. 좋겠죠. 예, 그렇지만 얘는 글로벌 메타버스니까 뭐 애플 주가에 영향을 줬겠습니까? 예, 요만큼은 줬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 역시 글로벌 메타버스 열풍이 대단하구나까지를 말씀드리면서 예, 제가 이제 ETF 관련된 시황 좀 설명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또 어제 저도 댓글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야 어제 목차만 보다가 끝났어.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개 ETF를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저에게 무려 뭐 10분이란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예, 이름만 읽어도 한 5분은 갈 텐데. 네. 예, 그래서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 거래가 제일 많이 됐던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와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ETF의 PDF를 좀 조사를 해 갖고 왔어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여기서 야, 코덱스는 오늘 좀 가격이 내렸네. 40원. 근데 타이거는 왜 70원 올랐냐? 요게 가장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예. 야, 둘 다 환율 영향 받는 거 똑같고, 또 둘 다 뭐 미국이랑 글로벌 차이점도 있지만, 왜 얘는 내렸고 얘는 올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여기 코덱스 거 쭉 보시면은요. 여기 20번에 혹시 글자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이시나요? 네. 영사님 보이시나요? 네, 전 보입니다. 예, 이게 바로 나스닥 100 E 미니. 그러니까 장중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중에 돌아가는 나스닥 100 E 미니가 여기 PDF에 코덱스 거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P들이 이걸 보고 호가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나스닥 100 선물이 어떻다 그랬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장중에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 100 선물이 밀리니까 LP 호가를 되는 LP들이 이걸 보고 살짝 내리면서 호가를 댔기 때문에 이런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코덱스 거는 전부 다 미국 종목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 미니 선물의 가격 외에는 환율 정도밖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시면은요, 이게 타이거 건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애플에 대한 비중 차이가 커요. 코덱스는 애플을 무려 9.5% 정도 담고 있는데 네? 타이거는 애플을 4%밖에 안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에 대한 시각 차이가 두 상품에 대한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가장 큰 철학의 차이고요. 애플 바로 밑에 있는 게 고어텍이라는 회사인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고어텍스 만드는 그 고어텍이냐? 라고 했더니 아 형은 너무 무식하다고 공부 좀 하라고 우리 그 이어폰 애플, 네? 애플의 에어팟 네. 여기에 들어가는 칩셋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네, 그리고 뒤에 SZ가 붙었으니까 이건 선전거래소 중국에서 거래되는 종목이고요. 네. 예, 그리고 조금만 더 밑으로 내리시면 다쏘, 물론 유럽 종목이긴 하지만 다쏘, 예, 프랑스의 항공회사죠. 예, 다쏘가 들어가 있고요. 다쏘가 왜 들어가요? 다쏘가 비행기를 만들 때 시뮬레이션, 그 설계 시뮬레이션 기술이 뛰어나대요. 아~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가상 화면을 만들 네, 때에도 네, 네. 그런 비행기를 설계하는 것과 똑같이 뭔가 입체적으로 네.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 분야에서는 다쏘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또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네. 또 최근에 유럽 ETF가 또 맞아요, 신규로 뭐 독일 네. ETF 나왔다고. 네, 네. 그래서 아, 역시 유럽에 대한 뷰가 타이거 거에는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조금만 더 밑으로 내시면 써니 옵티칼이라는 예,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 그리고 더 밑으로 내리시면 하이브가 들어가 있어요. 타이거 거에는. 타이거에는. 예, 그러니까 오늘 하이브가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아. 예, 그러다 홍콩에 있는 아까 고어텍 같은 회사도 주가가 좀 올랐어요. 비중이 높진 않죠, 하이브가. 예, 높진 않아도 1%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뭐 꽤 높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비중이거든요. 네. 이름 그대로 진짜 여기는 완전 글로벌이네요. 네네네네. 글로벌. 예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만 담겨 있고 네, 약세를 미국. 보였던 나스닥 미니 선물이 담겨 있는 코덱스건은 약세 마이너스를 보였고 그리고 홍콩 종목과 하이브 그리고 뭐 일본 종목이 담겨 있는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살짝 올라서 끝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 이제 이렇게 처음 출시하면 보통 이제 운용사 홈페이지에 딱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설명이 돼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설명돼 있지 않습니다. 네, 네 되게 친절하게 있어서 최창민 본부장님만 할 수 있는 거다. 저만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겸손함이 많이 쇼티지가 난 것 같습니다. 겸손함이 이 바닥에서 매장 나가더라고요. 네, 좀 잘난 체 해주고 네. 잘 나간다라고 해야지 인정받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모르시는 네. 분들은 맨날 메타버스 ETF를 설명하면 야 메타버스가 뭐고요, VR이 뭐고요, AI이 뭐고요 이런 거 설명하는데 그런 거는 저희 같은 ETF 매니저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 들어갈 건데 몇 퍼센트 비중으로 들어갈 건데 이런 게 핵심이고 네. 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선물이 들어가 있는 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나스닥 선물이 들어가 있어서 LP들이 그거 보고 호가를 대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ETF는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게 되면은 장중의 움직임 나스닥 선물 올라가게 되면 소폭 플러스가 나고 나스닥 선물이 내려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소폭 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은요. 예, 제가 이 말씀을 깜빡했는데 여기 보시면 타이거 거에는 소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소니. 네. 소니는 뭐 왜 이유가 뭐죠? 소니가 이번에 혹시 스파이더맨 보셨나요? 네. 예, 스파이더맨의 콜롬비아 픽처스가 소니의 자회사입니다. 아 그럼 그런 컨텐츠 IP를 갖고 네네네. 있다? 그런 아. 것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광학 장비에 있어서는 특히 카메라든지 네네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소니가 가장 이미지 센서 가장 그 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뭐 네. 소니 이런 게 들어갔고 오늘 소니가 보시면 주가가 2.7% 올랐거든요. 비중이 4.9% 들어가 있는 소니가 올라가면서 아마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주가에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ETF를 보실 때는 이제는 뭐 소니 주가가 어떻게 됐지? 그리고 뭐 고호텍 그 중국에 상장되어 이런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됐지 이런 것도 보시고 이 메타버스 ETF 가격까지 보셔야지 네. 완벽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비슷하겠죠 둘 다? 수수료는 총보수라고 부르는데요. 네. 아무래도 타이거는 여러 국가가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싸고요. 네. 그리고 그 코덱스는 조금 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아, 아닙니다. 저 질문 주신다 했잖아요. 네, 독일 ETF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 독일? 네네네. 아니, 유럽 지수에 투자하는 건 저도 이게 너무 생소해서. 네네네. 근데 관심이 있나요, 사람들이? 저도 유럽 쪽에? 깜짝 놀랐던 게 어제 이제 메타버스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메타버스만 설명한다고 4개 ETF를, 잠시만요. 네. 설명하느라고 다른 2개 ETF가 더 상장했는데 깜빡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블레임 당했어요. 왜 우리 건 안 해주냐고. 너 죽고 싶냐고. 예, 타사 사람이. 아, 왜 저한테. 예. 그래서 어제 코세프 키움자산에서 네. 독일 닥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아, 그럼 독일 시장을 사고 싶으면 저걸 사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쭉 보시면은요. 뭐 지멘스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고요. 지멘스. 알리안츠. 예, 세계적인 보험회사죠. 그리고 에어버스. 네, 에어버스 그리고 다임러. 네, 벤츠죠. 네. 네, 그리고 뭐 밑에 쭈쭈쭉 보시면은 아디다스. 네, 이런 종목들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이 이게 좀 네. 눈에 그러니까 좀 약간 많이 들어본 글로벌 기업들이네요. 예, 예, 그리고 폭스바겐, 그리고 머크. 예, 그리고 머크는 미국 머크랑 다른 머크입니다. 네네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네네네. 원래 뿌리는 같습니다. 독일에서 나온 회사 한 300여 년 된 회사인데 네. 거기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이제 그 반개 중에 이제 자식 하나가 미국 건너가서 따로 독립적으로 세웠어요 법인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미국 머크와 독일 머크는 완전히 분리된 회사고 네. 각자 이제 만드는 사업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독일 머크는 조금 더 3M과 비슷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화학회사로 네.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 미국 머크는 조금 더 이제 의약 제품 이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사님 혹시 저만 몰랐나요? 저도 몰랐어요. 아, 네. 그럼 저 한번 강의 한번 해주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저한테 저도 시간이 쇼티지예요. 네. 네. 그래서 왜 독일 지수를 만들었나라고 직접 물어보진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일단은 글로벌 시장이 그 오미크론 이슈 이후에 네. 좀 회복하는데 좀 더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회복이 더디다면 가장
회복이 그나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DM, 선진국이고 선진국 중에서 미국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유럽일 거고, 유럽의 경기가 살려면 어느 국가의 경기가 살아야 된다? 독일의 경기가 살아야 된다. 즉 유럽 경기의 핵심이 캐터리스트가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이 살면 유럽이 살고, 유럽이 살면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이슈 또는 코로나 이슈 이후에 회복되는 선진국의 수혜를 독일이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에서 독일 닥스 지수 ETF를 상장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옆에 오른쪽 옆에 잠깐 보시면은요, 보통 유럽은 뭘로 투자 많이 하시냐면은 뭐니뭐니대 유로스탁스 50이에요. 네. 네, 유로스탁스 50이라는 지수가 유럽을 대표하는 대표 지수고요. ELS의 기초 지수로도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유로스탁스 50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한 이유는 닥스와 닥스 30과 유로스탁스 50에 어떤 종목이 겹치는지 한번 보시라는 생각에서 갖고 왔고요. 유로스탁스 50 보시면 여기 지멘스, 예, 지멘스 보셨죠? 지멘스 있고요. 그리고 그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 기업이니까 에어버스, 네, 에어버스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임러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프랑스의 좀 약간 럭셔리 뭐 에르메스라든지 럭셔리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다쏘 이런 것만 제외한다면 독일 지수로서 유럽을 투자해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갖고 왔습니다. 네. 아, 우리 최상규 본부장님 시간 제가 좀 뺏었다고 난리입니다, 난리. 아, 그런가요? 네. 아니, 네, 시작하고 40분 만에 그래 내가 한 겨우 한 40초 얘기했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여러분이 화날 일입니까? 아, 염이사님 어저께 이제 어떤 말씀을 잠깐 나눴냐면은요, 이제 박 전무님이랑 우리가 한번 인덱스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인덱스 이름은 정프로 인덱스라고. 정프로 인덱스는 뭐예요? 네. 정프로님이 사시는 종목으로만 인덱스를 만들어서 그 반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인버스 ETF라고 한마디 던졌더니 이제 빵 터져가지고 제가 여기 방송 출연한 이후에 가장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정프로 ETF. 네. 여러분의 놀림이 돼서 여러분이 웃을 수 있다면 저 하나 희생시키겠습니다. 네. 누군가 돌을 맞아야 된다면 정프로가 맞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댓글 중에서 뭐 베트남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다음에는 뭐 베트남이나 아세안 쪽 아세안 투자하는 쪽. ETF들을 한번 조사해서 인도라든지 최근에 인도 베트남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커버하는 ETF도 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자, 그러면 네, 오늘은 뭐 두 장밖에 안 돼가지고요. 네. 네,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네.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네. 아, 그냥 맡겨놓으면 혼자 다 알아서 하셔서 이제 북치부 장구 치고 그래서 북창규라는 북창규. 예, 별명까지 생기신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